아이디어 있어요? 저요? 네. 러블리를 위한 봄. 러봉인데 이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여봉이 되더라고요. 그럴게요. 여봉? 여봉이 흔들린다. 볼빨간 사춘기의 굿즈 언박싱! 네, 우리 러블리들 잘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지윤씨 잘 지냈어요? 아, 저는. 네, 아유, 그렇죠. 머리 색깔도 네, 머리 색깔도 바뀌고. 네, 저희도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경이 어떠신지. 지금 신경이 막 두근두근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러블리 분들이 콘서트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굿즈를 또 보여드렸잖아요. 2파이브 단독 콘서트 굿즈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열기 전에 저희가 지금 되게 트렌디하고 멋진 옷인데, 네, 굉장히 생냄새가 너무 좋네요. 좋은 냄새도 나고 향기가 나요 옷에서. 지훈 씨는 이 옷이 네. 어떤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아, 일단은 제일 중요한 볼포 그렇죠.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딱 보여주면 또 그렇죠. 등판이 남달라요. 아, 가는지 저희 매니저님 한번 보세요. 오버핏이에요? 네. 어깨가 좀 넓어서. 아, 어깨가 좀 넓으셔가지고 어깨가 조금 좁으셔도 이렇게 오버사이즈해서 약간 등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귀엽게 연출할 수 있고 멋있고 그런 느낌이 꾸준한 치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2019년 하반기에 굉장히 핫한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옷을 후드를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 우리 한번 네, 기분 주세요. 일단 굉장히 알차 있네요. 소리가 있습니다. 아,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다들 칼 쓸 땐 손 조심하는 거. 우리 러블리들은 아예 하면 안 되니까요. 너무 방역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근접샷. 엄청 이렇게 생겼어. 네. 빨갛게 여기 하트가 있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 아, 또 밀봉을 잘했어.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구준처럼 많이 까보셨나봐요. 네,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것은 바로 저희 이번 응원봉인데요. 네. 팬분들께 응원봉 이름을 한번 네.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나요? 많이 지금 아이디어를 내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볼빨간 사춘기 나만봉 야! 뭐 느낌 있는 대로 이렇게 박자감을 타면서 그치 이렇게도 되고 발광도 하고 비트에 맞춰서 나의 심장 박동이 이만큼 빠르다! 라는 걸 이렇게 팍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제껏 응원봉이 제대로 된 응원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름 그리고 추천 네. 사장은 건전지 3개가 들어간다는 점. 건전지 주나요? 아, 들어있는 거죠? 네. 끝날 때까지 발광력을 잃으면 안 된다. 유지할 수 있다. 이 봉 이름을 제일 잘 지어주신 분께 저희가 또 사인을 해서 응원봉을 또 드리잖아요. 그럼 또 어때 막 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아시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원봉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쏟아 그래 우리 스타일이야 이거 우리 스타일이야. 저는 이걸 한번 열어. 이거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거 맞아요? 포스터 브로마이드 옛날 분인가? 포스터가 있는데요. 열잖아.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이 집이 열 좌석에 두 명 계시네요. 강지가 지윤 씨 이거는. 이거는 뭐? 세상에 초자반전이
저기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있어.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우 정말. 난 이거 진짜 사고 네. 싶어. 비행력. 아, 돈 주고 사세요. 네. 제가 살 거예요. 다음은 저희 증명사진. 저희 증명사진 두 장 들어있나요? 네, 두 장인데 네. 저희가 이거 진짜 실제로 증명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맞죠. 네, 증명사진 찍으러 가서 약간 이번 이 2-5가 좀 약간 워크홀릭 느낌으로 면접 때 필요한 증명사진 이런 느낌. 깔끔하고 단정하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굿즈인 듯 굿즈 아닌 느낌. 그렇습니다. 아 이건 진짜 보관각이에요. 저희 네. 친구들한테도 나눠줘야죠. 나중에 나를 생각하라고. 그렇지만 막 쓰면 안 된다.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증명사진까지도 보여드렸고 아 이거는 이게 진짜 예쁘네. 이거는 제 최애템이에요. 이번 굿즈 중에 다른 것들도 너무 예쁘지만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뭐예요? 키링 오. 오 이거 좀 귀여워. 오 귀여워. 이게 뭐냐면 키링인데 여기에 우리 응원봉도 들어있고요. 여기 유니 피크도 네. 있고요. 여기 슬로건까지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볼빨간 총이 팬인 아닌데 네. 어딜 수도 있어. 그냥 귀여워. 그냥 사실. 귀여운 느낌. 나도 내 차키에 이렇게 네. 달고. 네. 넌 어디 달까요? 저는 그 요즘 듣는 에어팟이랑 아, 같이 맞아. 연결해가지고 에어팟이라던가 저기 갤럭시 버즈 네. 이런 거 에 달면은 잃어버릴 위험도 절대 없는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캐치. 최대템. 네. 굉장히 좋죠. 네. 팔찌. 우리가 늘 네. 저희 콘서트 때마다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네. 저희가 불씨 한 번씩 확인을 네. 해볼게요. 혹시 오. 이거 있는 사람? 이렇게. 이거 뭐요? 이거 뭐? 포토카드. 아 이거 랜덤인가요? 아 랜덤은 아니에요. 아, 다행이에요. 여러 개 사용하셨어요. 짜란. 오 전 그럼 뒷모습을 볼게요. 짜란. 네. 랜덤도 아니고 다 같은 사진이니까요. 네. 예쁜 저희 포토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저는 바로 원픽이죠. 그냥? 아 그게 아니요. 그러면 지훈이를 뽑았으니까 전 역시 지훈이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펄포! 네. 이거 이은지은 이은 뭔지 알죠? 안지영지은 그다음에 펄포 이거 은근히 되게 많은 분들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진짜. 이렇게 슬로건 들어주시면 굉장히 뭔가 뿌듯한 네. 너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번 굿즈는 워커홀릭인 만큼 네. 워커홀릭스럽게 준비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용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요. 네. 아기자기하고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열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공연을 보거나 혹은 뭐 어딜 가거나 하면 늘 뭐랄까 기념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하나씩 네. 이렇게 구매를 한 다음에 집에 놔두고 네. 볼 때마다 생각하고 좀 약간 그때 추억을 그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머니머니도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 그만. 지금 사기 없으면 그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계란 말고. 그런 느낌이다. 아무튼 이번 저희 귀엽고 예쁜 굿즈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말 콘서트 저희가 또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재밌는 공연들도 많이 무대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그때 공연 때 항상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럼 이만 굿즈 언박싱 안녕.